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8강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후아로나니 에코로지 친환경 숙박시설. 자, 이 친환경 숙박시설은 열렸는데, 어이구, 파란색이네요. 자, 이 2007년도에 제거를, 그리고 자, 프로바이스 제공해 주는데, 자, 어커머데이션 숙박시설을, 자, for 10 people 10명을 위한, 자, 그래서 오픈드가 동사가 아니고 그래서 과거분사로 잡아야 되겠죠. 좀 이상했었네 여기서. 자,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특이하게 썼는데, 일단 이 숙박시설이 주어고, 여기서 과거분사 아니고 동사로 썼어요. 자, 열렸는데 2007년도에. 자, 그리고 제공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앞에는 과거 시제를 쓰고, 뒤에는 현재 시제를 쓴 이유는 뭐냐면, 현재까지 제공하고 있다로 그냥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자, 사실상 현재 완료 형태로, has opened 써주고, 그리고 provides로 해주는 게 좋았는데, 이 글 쓴 사람이 좀 애매하게 썼어요. 자, 그리고 제공해주는데, accommodation은 숙박시설. 숙박시설을 for 10 people 10명의 사람 위해서. 자, in the style인데, 자, harmonious는 조화로운, 자, 조화로운 스타일을. 자, with surrounding 뒤에를 둘러싼이죠. 둘러싼 환경과 함께. 자, 그리고 후아오라니 문화와 함께. 이렇게 두 개 조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 is는 이 숙박시설은, 자, situated가 동사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situated는 여기서는 placed랑 똑같은데 위치되어 있다. 자, 그래서 바꿔 쓰자면 located 혹은 placed 다 됩니다. 해서 placed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어디에 있냐면 in rainforest 열대우림에. 자, 그리고 on our walk 1시간 거리인데 걸어서. 자, from community 공동체인데 퀴후에리 오노 공동체로부터. 자, in 에카로도 아마존 레인포레스트는 열대우림에 있는. 자, 그 다음 5, 다섯 개 편안함 palm touched 에서는 잎으로 엮여있는.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touched는 잎으로, 잎사귀에요, 잎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 캐빈이 무슨 뜻이냐면 보통 오두막을 말해요. 자, 팜나무 잎사귀로 연결되어 있는 오두막. 오두막이. 자, 컨스트럭티드 수동으로 썼죠. 건설되어졌다.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로컬 우드는 그 지역의 나무로. 자, within which는 여기서는 where로 잡아주면 돼요. 그곳에서. 자, 예, are pitted. 자, which, within which라고 잡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좀 삽질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끊어줄 때 여기서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local, wood, within. which가 말하는 건 이 나무들이요. 이상하네요, 여기 조금. 저 정리 좀 하고 다시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어요 지금. 자, 그 다음 within which가 받아준 건 cabins라고 잡아야 되겠네요. 복수 형태니까. 왜냐면 난 동사가 뒤에 복수 형태로 나왔죠. 자, 그 다음 fitted 뒤에 원래 with가 여기 있다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fitted는 여기서는 꼭 맞아진 뭐로, 이 지역 나무로 꼭 맞게 짜여진 mosquito net 모기장. 자, 모기장이 건설되어 있다. 자, all of the cabins. 자, 이렇게 부분 문서를 쓸 때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어에 단수 복수가 결정돼요. 그래서 cabins S 있죠. 자, 모든 이 오두막들은 가지고 있는데 twin bed를 두 명 잘 수 있는 데죠. 자, 그리고 private bathroom 혹은 개인 화장실을, 자, with shower를 가진. 자, 그리고 flush toilet은 flush가 물을 내릴 수 있는, 자, 물을 내릴 수 있는 화장실과 함께. 그리고 supplies. 그래서 보급품이죠. 공급품인데, environmentally 부사, friendly 얘는 형용사예요. 자,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비누. 자, 비누와, 그리고 샴푸와 함께. 공급품이 여기서 설명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또 밑으로 한 걸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갈까요? 자, most 복수로 썼죠. Most of employees 들어갔어요. 대부분의 고용자들은 지역의 how are니 지역 사람들이고, 자, 이 사람들은 fully 완벽하게가 involved 수식해주고 수동으로 썼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연루되어지는데, 자, in the lodges 이 오두막의 construction 건설하는데 지역 사람들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자, 솔라 패널은 태양열판. 자, 태양열판에 파워, 전기가, 파워가 동사를 썼네요. 전기를 주는데, 다 라이팅, 빛과, 프리즈는 냉장고. 자, 그 다음은 뭐, 워터펌프는 당연히 물펌프에 전력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자, 이 오두막은 is a way, 그래서 방식이죠. 방식인데, for가 해서 의미상 해줘요. 자, 다음은, 후아론이 사람들이, 자, to가 진지어로 봐주면 돼요. 이게 동사 원형. 자, 받는 방식이야. 그래서 사실상 way가 해주는 역할은 가주어의 in 역할과 똑같아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는 방식인데, 자, an income, 수입, 수입을 얻게 되는 방식인데, 자, from 누구로부터? 관광객들로부터. 자, while 여기서 생략된 주어는 they are 생략구조요. 혹은 they maintain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상어, they가 말하는 것은 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자, 이 지역 사람들이 유지하면서, 자, integrity는 통합성. 자, 통합성인데, 자, 이 동학선은 어디요?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자, 그들의 culture, 1번. 자, 문화를. 자, 그 다음, while 1번에 지금 ing. 그 다음, while 2번에, 번호가 헷갈리겠네. 이렇게 적어야겠다. while 뒤에 conserving 하면서. 자, conserving은 보존. 보존하면서 그들의 열대 우림 지역을, 그러니까 관광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뭐 하면서 통합성도 유지하고 보존도 해주면서 하는 방식이 뭐예요? 민간 숙박 시설을 제공해 주면서.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직원 대부분이 이 지역 주민들로서 숙박 시설의 건설에 뭐라고 그랬죠? 저 빠졌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이게 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상 여기 보시면은, 자, 대부분의, 여기, 자, 대부분의 고용자들은 지역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연루되었다. 여기에 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연루되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은 다 봤고요. 밑으로 살짝 내려가서,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대 우림에 잎사귀로 이렇게 묶어서 만든 이런 걸 롯지, 숙박시설이라고 하고, 캐빈이란 표현을 잘 쓰죠, 오두막.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아오라니 에코로지.